친구들 보러 갈 거예요. 내가 둘에 둘 되게 셋. 아니 우리가 안 해야지. 어 아니 회장님. 서희가 하나. 아니 이렇게 해도 돼. 회장님. 앞모습 안 나왔지 앞모습. 너무 불쾌하지 마. 어, 위험해, 위험해. 일단 아빠가 무섭게 하지 마. 오늘 사진 찍어줄게. 아, 우리는 저기서 찍어줘. 여기. 이리와, 저기. 그래, 저기. 어, 나. 볼 수 있는 명소이니 꼭 걸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정류장인 양모리 공연장은
프렌치원에서 양떼와 목양견의 쫓기는 추격전, 약물의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드넓은 초지에 유유자적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저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오색빛깔 무지개꽃 같은 다양하고 화려한 꽃들로 시선을 뺏기는 곳입니다. 세 번째 정류장은 동물체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송아지에게 우유주기 체험, 파주 먹이주기 체험 등과 양떼를 모는 양모의견 보더콜리의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물탱크 있어요. 손등에 물탱크. 일단 손 닦고 가세요. 양이 삭발 나겠어. 윤서, 오빠 저 새끼가 삭고 있다. 그래, 봐. 이거 깜짝이야.
괜찮아. 됐다. 우리 가자. 어때? 어땠어? 한복장 양머리 공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양머리 공연하기 전에 네, 워밍업으로 원반 던지기 시범을요 짧게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원반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견종은 오스트레일리안 켈티라고 해요. 국내에는 한 10여 마리 정도밖에 없는 희귀종이긴 한데 네, 주로 호주에서 양모리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견종입니다.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봉파리. 그럼 지금부터 봉파리 원반 시범 보실게요. 자, 멀리 한번 던지고요. 뒤에서 하나 받고, 품 받고! 다시 한 번! 하나 받았어요. 자, 멀리 날라갑니다. 아, 못 봤어요. 뒤에서 멈추고, 배 밟고! 그리고 무릎 밟고! 등 밟고! 좋았어요. 멀리 또 한 번 던지고. 자, 이번에 1, 2, 3. 첫 번째 원반 원. 안 돼, 나왔어요. 놓쳤어요. 요번도 안 잡고, 요번도 안 잡고, 요번도 안 잡고. 네, 한 번 잡아주고요. 다시 한 번 가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폭탄에는 힘으로 돌아가고. 오늘 고객 라버를 소개할게요. 코리아 프로. 네, 멋지게 입장하는데 박수가 없네요. 네, 이름은 코니고요. 코니는 미국 덴버에서 소를 모는 부모개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생후 3개월 아주 아기 때에 이곳 삼양목장으로 와서 훈련을 받은 이제 지금은 5살 된 아주 예쁜 여자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SBS TV 동물농장 1038회를 찾아보시면 네, 많은 활약상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공연이 끝나면 코니와 함께 이쪽에서 같이 가족 사진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또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코디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한번 보실게요. 많이 달려가고 있는 코디의 모습입니다. 진짜 빠르다. 벌써 언덕 위를 다 올라가고 있죠. 오늘 코디에게 몇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언덕 위에 있는 양들을 여러분들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양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앞까지 이동시키는 첫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우리 양들이 안에서 관람하시는 동시에 완전히 모였어요. 잠시 먹이주기 체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과 사람이 입장이 바뀌었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양들이 구경해요. 네, 밖에 계신 분들은 양들의 엉덩이 마음껏 관람하세요. 복잡니다. 이런 경험은 저희 사면목장에서밖에 할 수가 없겠죠. 아주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양들을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공연 가까이 다가와서 양들을 이동시키고 있고요. 양들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앞을 지나갈 거예요. 앞에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아, 안녕! 천천히 천천히 울타리를 따라서 양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울타리의 객석과 최대한 가깝게 양들을 이동시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계곡에 계신 분들도 한번 최대한 가깝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마리네요. 오토바이 뒤로 숨었네요. 괜히 숨어서 고생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할 건데요. 두 번째 미션은 언덕 중간쯤에 보면 빨간 색깔 V자 게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양들 통과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올라갈 때는 통과하지 않고 내려올 때 통과할 거예요. 올라갈 때 통과하지 않는다는데 양들이 점점 통과할 것 같죠?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가서 가운데를 딱 막습니다. 통과하지 말라고 지키고 있는 거죠? 코니가 지키고 있으니까 양들은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방향 바꾸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방향 바꾸기 전에 양들이 좀 더 중앙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천천히 다가가서 양들을 중앙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방향을 바꿔줬어요.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요, 언덕 꼭대기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를 양들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넓은 방목지에는 개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개울을 건너려면 저런 다리를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들을 천천히 입구 쪽으로 보내놓고, 입구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코니는 먼저 가서 앞에 한번 막아줬어요. 잘 막아줬으면 이제 내려와서 양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미션 성공하겠습니다. 양들이 아주 멋있게 다리를 건너봤고요. 네 번째 미션은 흰색 사각형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으로 양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에 따라 회전을 하면서 양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한 마리 이렇게 붙인 건가요? 한 마리 더 주네요. 자, 이제 천천히 양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고요. 네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양들을 저렇게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는 이유는요, 양 털을 깎거나 양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양 털을 깎은 후에 양털들은 국내에서는 세척과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은 끝났지만 주말마다 2시에 양털 깎기 이벤트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한번 관람해 보세요. 양을 넣었으니까 이제 빼야겠죠. 어떻게 뺄까요? 옆으로 돌아가서 점프! 아주 멋있게 양들을 밖으로 빼봤고요. 양들이 잘 안 나가니까 코니가 좀 다가와서 압박을 좀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니 마지막 양까지 밀어내고 있고요. 코니 그냥 나오면 멋이 없죠. 지금 점프해서 나오고요. 이제 다섯 번째 미션 할 건데요. 다섯 번째 미션은 사면목장이라고 써져 있는 흰색 원통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양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양들은 좁은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양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의 입구 쪽으로 양들을 보내고 있고요.
첫 번째 양부터 터널 통과하고 있죠. 자, 뒤에 있는 양들까지 다 들어가면서 다섯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이제 양들은 먹여주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초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양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아, 잘 가! 그리고 우리 코니는 다시 오토바이 위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준비한 무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